오늘 경기에서 저는 좀 핵심이 7회 그 판정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. 소토가 홈솔홈런을 친 데다가 네. 짐머맨이 볼넷으로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 로블레스의 그거는 사실 하나 방정거가 빠진 공이었거든요. 그래요. 지금 화면에 네,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오죠? 지금 6구거든요. 네. 저 6구가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으면서 로블레스 선수가 진짜 억울하다는 듯이 펄쩍 뛰었잖아요. 네. 이게 네.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판정이었는데 네. 사실은 이게 좀 보상 판정기가 이번에도 있었어요. 이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산체스가 그 헛스윙인데 파울 처리되면서 다음번에 보상 판정이 나왔잖아요. 네. 이번에도 사실은 짐머맨이 볼넷으로 출루한 마지막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살짝 걸쳤어요. 이게 거의 다 슬라이더이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잡아줘야 되는 상황에서 네. 볼을 주면서 볼넷으로 내보냈으니까 다음번에 비슷한데 좀 더 빠진 코스를 잡아준 거란 말이죠. 아. 네. 아니, 그런데 그 잡아주는 장면에서 저는 말도라도 이 친구 네. 전문 전담 포수잖아요. 네. 그런데 여러분 프레이밍은요 움직이는 거 이거 저는 안 좋다고 봐요. 그냥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. 맞아요.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심판이 오히려 이 막 움직임 동작 있으면 오히려 할 것도 안 할 수 있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프레이밍의 재해석 그리고 전에도 제가 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심판들이 열이 받거든. 프레이밍 좋은 포수 나오면 얘 벼르거든요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예. 안 속아야지. 오히려 지나치게 조금 움직이는 거는 더 심판들이 그걸 더 경계하는 게 아닌가. 근데 말도 하다가 가만히 그냥 있었어. 딱. 볼 때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네, 그게 오히려 심판이 속은 게 아닌가. 그래서 오늘 또 이 얀곰즈 선수도 그 공 잡고, 아, 이거 완전히 들어온 공이었거든요? 들어온 공인데 잡고 바로 일어났더니 그것도 볼로 준 경우도 또 있었어요. 잡고 가만히 있어야 돼. 가만히 있어야 돼. 네.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좀 판정에 불이익을 받았었던 워싱턴이었던 것 같고, 그래서 제가 또 좀 찾아봤거든요. 네. 이 월드 시리즈 동안 존 안에 들어갔는데 볼을 판정받은 이 개수를 좀 세어봤더니, 워싱턴은 19개가 스트라이크가 이제 볼로 판정을 받은 거고, 휴스턴 입장에서는 8개가 스트라이크 이제 볼로 반환한 겁니다. 한 워싱턴이 더 억울하네. 훨씬 억울하죠. 아니 오늘 웬일이야 이런 것도 준비해. 아또 있습니다. 그리고 벗어났는데 이제 스트라이크로 판정이 된 공. 요것도 이제 워싱턴 8개인데 휴스턴은 이제 10개. 좀 이득을 좀 봤죠. 이건 뭐 거의 똔똔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 프레이밍 차이도 조금은 있겠지만 네. 약간 좀 판정에서 오란 게 있네요. 그래요. 네. 이 스트라이크 좀 외곽 있잖아요. 또 외곽에서 스트라이크 판정을 받은 공 비율만 봐도 휴스턴은 47%의 공이 스트라이크가 됐는데 워싱턴은 28%에 그쳤다. 이러면서 네. 좀 불이익을 봤다.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네. 같습니다. 야, 근데 시즌 끝나니까 정신 차리네. 다음 시즌에 혹시 또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잘하네. 이런 거 좋네. 내용. 한 시즌 또 이렇게 이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네. 좀 달라지는 모습 보여드려야죠. 네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좀 워싱턴에게 유리한 심판 판정, 이 스트라이크 판정이 좀 있었다는 거는 부인할 거 어렵죠. 휴스턴한테. 네. 아, 죄송합니다. 네. 또 바로 기껏 잘해놓고 결론을 잡는 거죠. 안 되네. 맞아요. 네.